반갑습니다. 사연의 날짜입니다. 오늘도 정투상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것 같이 이렇게 등각에서 투영하지 않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 부분을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을 정면도로 잡을 거고요. 여기서 본 것은 평면도, 그리고 여기는 우측면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변부터, 이 변부터, 이 베이스부터 먼저 그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두 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사진 부분인데 여기서 한칸 그리고 한 칸이니까 똑같이 한칸한칸 그리셔서 이렇게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1 이변입니다. 그리셨고, 이변과 이변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4칸 또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하고 이 선,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면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높이가 1인 정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높이가 1이고, 이렇게 가로 쪽이 1인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보이는 이 사각형 부분도, 폭이 1이고, 높이가 하나, 둘, 2인 직사각형 형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시면 2, 1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중간점이면 여기서 2니까 중간점을 잡으면 당연히 한 칸의 치수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해칭으로 조금 보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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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통상 정면도를 그린 후에는 평면도를 그립니다. 그게 저는 조금 편해서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편 이상 이 선은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자, 세 칸이 왔고요. 자, 여기는 직사각형의 폭이 1이고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 선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뼈 어저 경사가 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쭉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 길이 방향으로는 2, 그리고 폭으로는 1, 1인 직사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칸, 두 칸, 2, 그리고 여기서도 한 칸, 두 칸, 마찬가지로 2.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뭐 여기서 꼭뭐 수치를 재지 않으셔도 이렇게 예, 연결해서 그리셔도 된다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면, 그리고 이면, 그리고 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제가 각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편의상.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사진 부분은 자 평면에서도 보이고 자 정면에서도 보이고 평면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저 체크 무늬가 네, 해칭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네, 이 부분은 네,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하나 남았는데요. 자, 그리기 전에 이렇게 면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편의상 색깔을 좀 변경해 주고요. 각도를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면 같은 경우에는 자, 평면에서도 보이고 우측면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무늬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려주시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면하고 이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2mm 그리고 1mm 떨어진 거리에서 자 요렇게 표현이 되니까는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해칭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노란색으로 해칭된 부분은 이렇게 아, 여기서 하나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어야죠. 지금 이 선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네, 이 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나머지들은 네, 된것 같네요. 여기에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그리실 때, 이 등각에서 있는 이런 자, 모서리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표현이 무조건 다 돼야 됩니다. 외형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